네, 문화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해 보자는 게 법정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사업 형태로 보면 정부 지원은 이루어지지만 시민들이 사업을 주도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연스레 도시 공동체가 되살아나면서 건강한 도시 재생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형 기자입니다. 17년 전 도심 속 대학교가 문을 닫자 인적도 줄어든 밀양 원도심. 버려진 집들이 급증했습니다. 보다 못한 지역 문화 활동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밀양 진작 문화예술 플랫폼 미림이 동국입니다. 마치 성이나 요새처럼 보이는데요. 이곳은 원래 10년 넘게 버려져 있던 폐공가들이었습니다. 폐공가 8곳을 지역 작가들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문화체험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젠 체험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자연스레 도시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라는 게 또 삶의 총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하게끔 주민들의 삶이 묻어나는 어떤 재생. 부산 영도에선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한 이색적인 사업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과 예술가가 팀을 이뤄 외로운 주민의 자택으로 방문해 안부도 묻고 예술활동도 함께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복지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이고 사업인데요. 대부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이 지닌 다양한 문화자산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 전통과 이야기의 공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는 생활사, 또 주민들을 중심으로 뭐 구슬생의사 이런 걸 하는 그 아카이빙 작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문화도시 사업들은 시민들이 직접 주도합니다. 문화도시센터를 매개로 탄탄한 주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지역에 알맞은 문화 안전망, 공간과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뿐입니다. 주민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된다면 이런 많은 공동체들이 마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모이다 보면은 영도 자체가 문화학교가 되지 않겠나. 주민이 직접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도시 재생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이제 도시의 성장 동력은 산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발현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해야 될 시점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